2020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 계속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해외 건축 답사끼리 막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새로 지어진 건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작품이 바로 마리오 부타의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오 부타의 작품은 이전 리우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전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리움 미술관을 다시 답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건축가들이 국내에 지은 건축 작품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평가 절하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도 그렇고 그런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쁜 편견을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은 확실히 깨주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 초에 그렇게 보타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타가 지루한 현대건축가는 아니라는 것을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같이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은 서울의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겠죠? 예. 스트리트 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이 보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에 차를 주차해 놨던 주차장입니다. 성모성지 대성당은 이렇게 나트막한 산속에 푹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주차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고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모성지 대성당 이외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보타가 그것까지 디자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묘하게 보타의 디자인하고는 느낌이 달라서요. 먼저 성모성지 대성당부터 살펴볼까요?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이 길이 바로 성모성지 대성당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높고 빽빽한 편이라서 이 길로 들어가면 대성당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모성지 대성당 외부를 쭉 살펴볼까요? 먼저 북측 정면입니다.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의 정면에는 두 개의 거대한 쌍둥이 탑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비록 탑의 높이는 낮고 붙어 있지는 않지만 보타는 두 개의 쌍둥이 원형 탑을 이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8년 완공된 심발리스타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 회당의 두 원형탑과 마찬가지로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의 두 쌍둥이탑도 탑의 꼭대기에 천창이 있어서 내부로 자연 햇빛이 유입이 됩니다. 심발리스타 유대교 회당의 원형탑과 달리 성모성지 대성당이 딱 붙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내부에 들어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서 종탑을 보니 까마득하네요. 정말 벽돌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보타는 이쪽에서 보니 종탑의 반원형 천창이 보이네요. 저런 식으로 천창을 디자인하는 것은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비록 원형이기는 하지만 바로 전에 보았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원형 천창도 같은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모성지 대성당의 측면과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성모성지 대성당 전체를 한 카메라 화면에 담고 싶었는데 주변 대지도 경사가 심하고 산속에 있어서 전체 측면은 이렇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측과 서측 측면 대지 높이는 대성당 대예배실 중측 높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부 대예배실 천장 외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의외로 성모성지 대성당 후면이 좋더라고요.
원형의 거대한 경사광장과 함께 저 회랑과 복도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왠지 고대 로마 시대 건물의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서측으로 와봤습니다. 아직 이쪽은 대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성모성지 대성당 내부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저 아치형 천창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의 풍경이 훨씬 더 멋집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곧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살펴볼 공간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모성지 대성당 외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후면 외부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고대 로마 시대 건물의 느낌이 난다고 했었죠. 이 원형 광장은 비록 경사면에 좌석은 없지만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야외 극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회랑 벽은 고대 그리스 로마 야외 원형 극장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고요. 이 후면 디자인이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저 양쪽으로 이어지는 계단 공간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능적인 디자인은 아닌데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 회랑벽 기둥벽들이 계단의 중심에 있으면서 계단의 공간을 묘하게 내부와 외부 공간으로 나눈 게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회랑 기둥벽들이 계단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쏟아지는 햇빛들이 묘하게 조각되어 내부로 이어져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 저기 출입구는 대예배실 2층 홀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 햇빛의 효과 때문에 성모성지 대성당이 북쪽이 정면이고 남쪽이 후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 성모성지 대성당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답사갔던 날씨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햇빛은 좋았는데 하늘이 파랗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날씨는 내부 공간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사실 성모성지 대성당을 두 번이나 답사를 갔는데 두 번 다 햇빛이 안 좋더라고요. 하늘만 파랗다면 이 계단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였을 텐데 아깝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정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성당 정면에는 경사가 심한 앞들이 있기 때문에 입구 앞에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범한 데크이죠? 데크에서 바라본 종탑입니다. 이번 답사를 갔을 때는 카메라 렌즈를 교체해서 처음으로 촬영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직 렌즈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날아갔습니다. 정면에는 쌍탑처럼 입구도 두 개로 나눠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쪽 서측 출입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닫아놓고 있었고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이쪽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성지는 벽인 박해때 순교지라고 합니다. 1991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어서 한국 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모성지로 정식 공포된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이상각 신부님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평면을 2층 하나밖에는 구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 평면으로 1층 평면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1층 입구는 바로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 동측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로비가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임시 코로나 체크 데스크 같은 것을 열어 놓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여기를 사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기 답사를 가실 것이면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20분 전에 도착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공간은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러나 여기 성당 관계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측 로비는 동측 로비랑 똑같습니다. 아마 대형 예배가 있을 때에는 이 두 출입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동측과 서측 로비 중간, 정확히 말해서 2층 대예배당 제단 아래쪽 공간인 1층에는 양측 로비를 연결하는 통로와 소예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 소예배실은 바로 이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예배실 입구입니다. 여기 성당 관계자분들과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제가 여기 건축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기도 한번 보라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소예배실에는 성상도 십자가도 심지어는 소예배실에 맞는 가구들도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저 창이었습니다. 저 창 아래에 작은 성모상 하나만 있어도 이 공간은 그냥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봐서는 여기에 소예배실이 있는 것도 또 창이 있는 것도 알 수 없겠던데요. 하지만 저 창을 봐서 밖의 입면이 바로 이해되었습니다. 바로 이 창이 소예배실의 창이고 그리고 그 위는 2층 대예배실의 창이 되는 것이지요. 별것 없는데 디테일을 정말 잘 살린 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계단이 제가 올라간 계단입니다. 붉은 벽돌로 가득 찬 높은 벽돌을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종교적인 감성도 충만해지는 것 같고 왠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요. 보타가 쓰는 벽돌의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벽돌하고는 벽돌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좀 더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길어졌다고 해야 하나? 단순해 보이면서도 심심하지 않는 그런 묘한 느낌이 보타의 벽돌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단실의 천창들은 대예배실의 천창들과 이어진 한 몸입니다. 이제 2층 대예배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층 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측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2층 홀의 동측 입구입니다. 2층 홀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 다 정비되지 못하고 임시로 가구를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테이블이 좀 생뚱맞아 보이죠? 자, 이제 대예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문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한국 같은 느낌을 들지 않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2층 대예배실은 크게 제단과 좌석 공간, 그리고 이 도면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중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예배실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대예배실 내부 공간입니다. 대예배실 공간은 좌석 공간이 경사가 되어 있어서 제단 쪽은 공간에 몰입감을 더해 줍니다. 정말 이런 아이디어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대예배실의 좌석 공간은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좌석이 있다면 이 공간의 느낌도 완전히 다를 텐데요. 그리고 저 대예배실의 벽 디자인도 독특하죠? 멀리서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트릭 아트처럼 구성된 이 벽 디자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예배실 공간의 백미는 저 천창 디자인이죠. 아치를 이용해서 저 넓은 공간을 어떠한 지지기둥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담한 디자인이죠. 아참, 저 공간 보이시나요? 바로 대예배실의 중층입니다. 대예배실의 중층을 올라가는 계단은 바로 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 중층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나오면 만나게 되는 공간이고요. 역시 대예배실 중층 평면을 구하지 못해서 이 도면으로 대신합니다. 대예배실 중층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예비실 중층입니다. 여기도 임시로 접이식 의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벽들은 동쪽 계단과 대예배실을 구분하는 벽입니다. 실제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입체적으로 벽면을 구성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층에서 북측 계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햇빛만 좋으면 저 계단 쪽에 햇빛이 마치 청사의 양날개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운이 없었습니다. 아치천창을 구성하는 마감에 나무를 사용한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예비실의 천창이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친근함을 더 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렇게 나무들을 통해서 아치를 마감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를 하게 되면서 간접 조명의 효과는 반감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제단 쪽을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답사는 거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갔기에 제단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제단 공간을 보려고 다시 답사를 갔습니다. 두 번째 답사를 갔을 때는 예배 시간을 피해서 도착은 했는데 그럼에도 이 공간에서 무슨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제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단 쪽에서 예배 좌석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올라가 본 제단은 생각보다 뭐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단에서 동측 종탑 천창을 바라본 것입니다. 새로운 카메라 렌즈가 익숙하지 않아서 빛 조절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또 자꾸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더 사진에 집중을 못하게 되었네요. 제단 옆에는 신부님 준비실 또는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여기 서쪽은 들어가 보았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준비실이었습니다. 여기 가구들도 원래 이 공간에 맞는 가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성당을 다 보았으니 성모성지의 다른 주변 건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성모성지 정문 공간입니다. 성모성지 정문은 약간 대학교 정문처럼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쪽은 관리실하고 화장실이 모여 있습니다. 관리실과 화장실이 있는 쪽에도 이렇게 작은 문이 이쪽에 있는데 아마 관리자 출입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게 관리실과 화장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식 정문 뒤쪽에는 이렇게 임시 관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글쎄요, 이건 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대성당이 멀리 보이네요. 여기가 정식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뒤쪽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임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정문 뒤쪽입니다. 정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못 가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게 다 비닐하우스 때문입니다. 정문 뒤에는 이렇게 경사 잔디 언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진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성모성지에는 대강정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꽤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에 있는 무대도 심플한 것이 시원하고 좋았고요. 아마 야외 미사 같은 데 사용하려고 만든 광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미사는 장디 광장에서 소규모의 야외 미사는 이렇게 이쪽 야외 벤치들을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야외 무대의 내부는 이렇게 원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지어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원목이 좀 변색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광장 야외 무대 근처 대성당으로 들어가는 길 초입에는 야외 화장실과 사제관 그리고 소예배당이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도 버티컬 원목으로 마감을 했네요. 야외 화장실과 소예배당이 있는 근처 언덕에 이렇게 사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타가 디자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야외 광장 무대 근처에는 이렇게 소예배당이 있습니다. 역시 이 보타가 이것까지 디자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주 외부 마감으로 썼는데 보타가 그렇게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예배당이 특이한 것은 내부에 성모상이 있지 않고 소예배당 바깥쪽에 성모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천주교 소예배당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한국 전통 사찰의 정각 중에는 정멸보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정각은 내부에 부처나 부처의 사리를 모셔두지 않고 이렇게 안쪽에 창을 설치하여 정각 뒤쪽에 있는 사리탑 부분 계단을 보고 예불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역시 청주교 성지니 당연히 예수님상과 함께 성문상도 모셔 놓아야겠죠.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상을 생각보다 디테일을 너무 살렸더라고요.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전체적으로 조경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다만 야외에 있는 성상들과 전시물들은 좀 더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 상보다는 성모상은 좀 더 깊숙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모 성지인데 이렇게 해서 남양주 성모 성지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내에 지어진 해외 유명 건축가의 작품들은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 여태껏 본 것 중에는 여기 보타의 성모성지 대성당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타의 건축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